안녕하세요. 행복을 만드는 여자 복덩이입니다. 오늘은 부대찌개를 아주 맛있게 끓여볼 텐데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재료는 여러 가지 햄하고 이제 버섯 이런 게 있는데 자세한 거는 영상에다 올리겠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여러 가지 햄이면 됩니다. 주제가 부대찌개이기 때문에 햄이 중요한데, 이제 이게 여기서 답이 나오거든요. 느끼할지, 안 느끼할지. 스팸이나 이런 햄들은 잠깐 담갔다 빼줄 거예요. 물에다가, 뜨거운 물에다가. 이 노란 물을 빼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놓은 양배추도 넣어줄 거예요. 물을 1리터만 넣고서 우선 끓여줄 거예요. 끓는 동안에 다대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마늘 한 스푼, 고춧가루 한 스푼, 고추장 한 스푼, 국간장은 한 스푼. 저는 양파 액기스를 한 스푼을 넣어주는데요. 양파 액기스가 없으신 분들은 매실을 액을 넣으셔도 돼요. 깨끗하게 씻은 표고도 썰어줄게요. 이제 버섯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한쪽에다가 버섯 같은 거는 금방 되니까요.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여기다 다대기를 좀 올려주세요. 끓으면은 이 불린 떡 좀 넣어주시고요. 좀 이렇게 넣고요. 자, 됐습니다. 이제
불린 당면도 넣으시고, 여기서 여러분들 봐갖고 이제 있으신 것만 드시면 돼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거 햄을 한번 데쳤기 때문에 굉장히 예, 담백하거든요. 거의 뭐 거품 같은 게 없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고 아주 맛있게 됐습니다. 간은 여러분들 기호에 맞게 해서 드시고요. 가족끼리 식탁에 둘러앉아서 맛있게 해서 드세요. 여러분들 응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아주 풍성하고 맛있는 요리로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